근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은 인덕이 너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나 일궈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양쪽 어깨도 무겁고 생각이 많으시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2024년 운세 진행하고 있는데요. 40대 분들 중에서 84년생 쥐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84년생 쥐띠이신 분들, 올한해좀 나가는 삼재가 조금 바람이 좀 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바람은 뭐 길게 가지는 않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상 그 인덕이 너무 없어요.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격이고, 대력 뺨맞는 격이고, 구설 없이, 올해 관제 없이, 시비 없이 잘 나셨다면 천만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의 인덕으로 너무나 손해가 보는 일이 많을 거고, 근데 앞으로도 이런 분들은 인덕이 너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나 일궈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양쪽 어깨도 무겁고 생각이 많으시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삼재가 나가면서 조금 운적으로도 많이 상승되는 시기에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은 갑자생이죠. 갑자생인 분들은 내년부터는 완전 인생의 큰 전환기가 와요. 변동의 시기가 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바뀐다. 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기고 사람을 뭐 대인관계나 뭐 잘했지만 또 틀어져서 바뀌는 시기, 뭐 집안의 뭐 가정부라 뭐 아내가 바뀌는 시기, 남편이 바뀌는 시기, 뭐 이렇듯. 뭐 내가 한국에서 살았지만 타국으로 또 이동을 하는 시기, 뭐 어떤 그렇게 아주 크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큰 변동의 시기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그 연말쯤 되면서부터는 어떤 소식이 오실 거고 어떤 계획이나 이동 변동에 의해서 뭔가 정리할 건또 정리하게 되시고 또 새롭게 또 갖춰 나가야 될건또 준비하시고 요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물이나 이런 거는 이런 분들이 좀 야가요. 그래서 내거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향들이 대체적으로 머리는 똑똑하나 너무 퍼주고 또 너무 남들한테 또 오지랖 떨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다가 또 상처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덕이 없다 그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어떤 기회도 놓치고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조상에서는 좀 도와주는 부분이 좀 있다. 이거는 이제 통계적인 거고, 개개인 사람마다의 어떤 사주팔자는 따로 그 사람 나이와 조상과 그 사람 타고난 어떤 천기의 기운과 뭐든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보시고 다, 뭐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뭐 맞다라고 박수 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통계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동의 시기가 옴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로운 계획, 뭐 기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소식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재물에도 굉장히 조상이 좀 도와주는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꾀가 많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쓸데없이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산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손해 보는 짓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 이분들 25년도면 삼재가 끝나잖아요. 네. 이제 24년도면 나가는 삼재가 끝나는데, 네. 25년도는 좀 괜찮아지겠죠? 네, 25년도부터는 많이 좋아집니다. 네.
삼재가 완전히 나갔다는 그런 현상도 있나요? 대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흔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내년에 이제 내 생일이 네. 생일달이 지나면서 이제 삼재가 빠져나간다. 이제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입춘 지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기운이거든요. 들 입자에 봄춘자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봄에 의해서 좋은 나쁜 기운을 밀려져 나가고 좋은 새로운 기운들. 새롭게 기운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내년 입춘부터는 확실히 삼재의 기운이 사라지겠네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